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부천에 있는 점퍼네 소라게 샵에 놀러 왔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 마트에서 코코넛 크랩도 분양을 했었고 호텔 소라게라 해서 소라 껍질이 이렇게 색깔이 이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걸 보고 학대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것도 많이 보여주신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라가서 봐주시죠. 오 여기다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 여기 소라게 따라랑 안녕하세요. 와, 야, 진짜 옷장이다. 자, 샵이 왔어요. 야, 진짜 이거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기르던 거. 오, 진짜 많아. 자, 우선은 그 어디지? 뷰티텔 소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 우선은 그걸 빨리 여러분들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바로 봅시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짜잔. 오, 야, 진짜다. 이거 마트에서 보던 우리 뷰티쉘 소라게. 오, 여기 앵그리버드도 있네. 자,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뻐요. 오, 그리고 되게 가볍다. 일반 소라랑 다르게 굉장히 가벼운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냐, 분양을 하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귀여워.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네요. 사장님, 자 그런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인공적인 쉘인가요? 껍질? 아니, 그 껍질 자체가 네네 자연. 아 이거 자연에 있는 거구나. 그럼 색칠한 거구나 그냥.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해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이거를 소라게를 껍질을 일부러 망치로 부신 다음에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네네네 보시면 네네네 이 상태로 아이들은 이제 수입을 해와요. 아 처음에 올 때 이렇게 돼서 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 예쁘다. 네 그러니까 이런 뷰티쉘을 안에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아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넣고 하진 않아요 절대.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트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뷰티쉘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뭐 소라 껍질을 예전엔 때란 얘기가 있을 때는 이거를 직접 부셔서 집을 없이 만든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준다고 많이들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뷰티쉘을 옆에 두면은 집을 옮겨간 친구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무해하고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치즈는 아닌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자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한번 둘러봅시다. 자 여러분들 코코넛 크랩입니다. 코코넛 크랩 애기네 애기. 근데 여러분들 근데 코코넛 크랩도 애기 때는 소라 껍질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소라게처럼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엉덩이가 딱딱해지면서 껍질을 벗고 이렇게 다오는 거라고 합니다. 우와 저 여러분들 여기 대박이에요. 대박 이 손바닥만한 코코넛 크랩이 있어. 대박 사건. 와 이 친구한테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되려나. 찍기가 엄청 세대요. 코코넛도 저렇게 구멍을 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자 친구야 미안하다. 한번 힘만 한번 줘봐. 아 근데 그 앞서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악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이 손톱으로 흠집 좀 내볼게요. 아 어 여기 손 빨개 아니 손 하얘진 거 보여요. 피 안 통해. 아. 와 보셨죠? 흠집 하나도 안 났어요. 자 제가 힘이 약한 게 아닌데 자 한번 자존심 너 흠집 안 나겠지?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어이차. 어어 야야 소리 뭐야 우찌끈 소리 났어. 여러분들 소리 들렸어.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들 코코넛 크랩한테는 까불지 맙시다. 어허 야 왜 이렇게 싸나 오늘. 야야야야 아 힘 세다. 아 내가 졌다. 아 우선은 뭐 코코넛 크랩한테 제가 뭐 의문의 1패를 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소라게가 있대요.
어? 얘인가? 어? 얘도 커 보이는데? 와 얘는 뭐 소라게야 뭐 코코넛 크랩이야 뭐야 얘네 아닌가 본데? 엄청 큰가 본데? 와 소라게 사육종도 되게 이뻐요 와 얘예요? 오. 우와 오. 야, 자 여러분들 얘가 종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문방구 소라게 아시죠? 문방구 소라게에서 최대 사이즈라고 합니다 우와 우와 진짜 커요 주먹만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소라게가 껍질을 벗고 나왔대요 근데 보여드리려고 잠시 꺼내는 겁니다 어제 나온 소라게 딱딱해졌다 원래 탈피할 때는 처음에 탈피했을 때는 좀 말랑말랑 한다고 하는데 벌써 딱딱해졌네요 탈피를 하고 나서 탈피 껍질을 먹은 흔적이라고 하네요 우와 느낌이 어떨까 우와 딱딱해 엄청 딱딱해 귀여워 근데 와 여기 소라게 젤리가 있네 저는 예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소라게가 자꾸 젤리 먹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하게 있던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혹시 이거 일반 그 곤충 먹는 젤리랑 좀 다른가요? 네 전용 네. 젤리는 네네네 그 해수염이 들어가 있어요 아 노란 색깔 네네 그 망고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크랩 전용 젤리 이거 먹으면은 애들 안 먹어도 되나요? 다른 거? 이거 들어가면 해수 유도를 하다 보니까 아 단수만 주시고 젤리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나 이제서야 해수 됐네 역시 뭐든지 전문샵에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사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사항 좀 알려주신대요 네. 그 보통 자체는 코코칩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코코칩이요? 네, 아, 바크 네, 같은 거. 습도 유지에 탁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숨을 수 있는 은신처나 뭐 유목이나 위주로 비치해 주시는 것도 좋고, 바닥재는 항상 축축할 정도로 이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아, 얘는 낮에 활동하나요? 야행성이에요. 야행성이에요. 아. 사육장에 적응하다 보면은 낮에도 활동을 잘 해요. 아. 네. 온도는 26도에서 30도 사이 맞춰주시고 습도는 70에서 80% 정도 70에서 80 네. 그러면 아이들 환경이 최적 그런 환경이죠 아 이렇게 물 받아 놓으시고 습도랑 이렇게 물그릇을 관리하시고 분무기도 조금씩 뿌려주시고 결국에는 소라게 기를 때는 이 젤리가 최강이네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소라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라게들은 사실 그 문방구 소라게랑 출처는 같은데 사이즈가 큰 것 뿐인데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 소라게를 엄청 많이 길렀던 세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요즘 근래에 들어서 보기 힘든 건데 요만한 소라게도 많이 들어있었고 운 좋으면은 요만한 소라게 4마리 막 3마리 들어있고 했었는데 자 이 진짜 작은 소라게를 진짜 요번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고 통도 제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아이언 크랩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개잖아요 개 하이파이브 아 저희 샵에 있는 아이언 크랩은 저랑 하이파이브 하고 밥 주면 받아먹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직 경계하네 아 하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진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점점 귀여워 알았어 이렇게 점프해봐